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이언 선생님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센텀 시리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더위 먹지 않게 조심들 하시고, 이렇게 더우면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학생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설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자세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학생들도 보기 때문에. 하여튼 잠을 설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던데,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 노하우를 개발해가지고 어젯밤은 잘 잘 수 있도록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밤에는 안 깨고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또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밀도 있게 학습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선순환이 돼야 돼요. 선순환. 잠 못 잤는데 피곤하다 커피 한 10잔 마시고 그 다음날 또 못 자고 그러면은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 순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순서 문제가 쉽지, 전통적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들이 킬러 말고도 좀 어렵게 잡으려면 이거 순서 문제 이거를 약간 어렵게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당황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응? 어떻게 잡냐면은 이거를 그전에는 힌트를 얀문장에다가 넣어가지고 머리와 꼬리를 맞추기 쉽게 그렇게 해오셨는데, 얘들아 고생 좀 해봐라 이러면서 내용으로 맞추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독해력이 없으면은 영어시험은 고득점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독해력도 1, 2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3인데 재수생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대학 가셔가지고 또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인생은 길게 보셔야지. S대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보장되는 시대는 제가 어렸을 때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 보면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대학 가셔서 열심히 하시면 다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돼야지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하는 거지. 지금 공부 안 하는데 대학 가서 공부가 됩니까? 응? 지금도 맨날 PC방 가서 노는데 대학 가서도 PC방 갈 거 아니에요. 여자랑 술 먹는다고? 여자랑 술 먹든지 하여튼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순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응? 기본적으로 푸는 유형은 뭡니까? 머리와 꼬리를 맞춥니다. 머리와 꼬리를. 일단은 이 박스 안을 봐주고 박스에 꼬리와 머리를 맞추고 그 다음 거를 맞추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박스 안을 보니까 화전을 놓는 거.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화전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얘기니까 불러가지고 그냥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새풀이 나면은 소나 마를 먹이려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들불이라고 하겠습니다. 들불. 들불을 놓는 방식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행해졌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AMR을 보니까 however가 나오면서 however는 본능적으로 세모치는 거예요. 역주의 표시판이니까. 그런데 however 나오면서 스탁맨이라는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풀이니까. 스탁맨이라는 사람들이 들불을 놓는 그 패턴은 이전의 regimes, 정권들, 이전 정권들과는 달랐다.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권이 아니겠죠, 그죠? 응? 영국말은 이렇게 달라요. 미국말하고. 여기 정권이 아닙니다. 이 정권이 아니고 특정한 일이라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 이전에 특정한 일이라는 방식과는 달랐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결 잘 될 것 같은데 BM을 또 봐줬어요. BM을 보니까 그 탄 지역에, 그 들불을 놓은 지역에 풀들이 자라나긴 하지만 곧 나무들이 그 자리를 뒤덮는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될 것도 같고, 이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풀었을 때도 맞추라고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수능에 순서 문제 중에 하나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CMR을 보니까 뜬금없이 이거는 어린 새순이, 어린 새싹들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재료가 되었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는 확실하게 아닌데 A하고 B하고 어떤 게 먼저 올까? 그냥 헷갈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위에 들불을 놓는 게 수천 년 동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스탁맨 이게 뭔지 몰랐어도, 나도 몰랐어 이게 뭔지 뭔지 몰랐어도 이게 패턴 업 버닝이 나오면서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어디서 잡았냐면 A의 꼬리를 보니까 이것이 이 this, 이 들불 놓는 거죠. 들불 놓는 것이 아주 우거진 식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다음 봄에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B보다는 C를 딱 보니까 이제 딱 나오죠, 그죠? 새로운 순들이 shoots,
이걸 몰랐으면은 풀기가 불가능했겠네요, 그죠? 영 슈트 새순입니다. 새순, 새싹, 새싹들이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다음 봄에 돌아왔을 때 쓸 수 있는 음식 재료가 되었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A, C, B하고 갈라니까 약간 찝찝했어요. 그래서 C의 머리하고 B의 머리하고 연기 잘 되는지 봤습니다. 그러나 이 관습, practice, 관습이죠. 이 관습이 이것이 통제하려고 의도했던 식물들의 성장을 reinforce,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B의 머리를 보니까 들불이 타고 나면 거기에 풀들이, 새싹들이 나오긴 하지만 곧 이어서 나무들이 그 땅을 지배한다. 그리고 나무들이 활발하게 자란다. 이게 나오면서 연기 잘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약간 시간이 저도 더 걸렸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올해 수능에. 한 문제 정도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득점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의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가지고 물수능이 되면은 굉장한 불만이 있을 거예요.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제가 의대 가고 나는 못 가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싫겠죠, 그죠? 그러니까 독해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빨리 푸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빨리 푸는 연습.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다는 것도 독해력이 있어야 빨리 풀겠죠, 그죠? 풀기는 이렇게 금방 푸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Wildfire is a natural phenomenon in many Australian environments. 들불이라는 것이 많은 호주 환경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한국에도 그래요. 한국에도 막 건조하고 그러면 나무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자연적으로 발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엔 산불이지만 여기선 들불이에요. 근데 the intentional setting of fire to manage the landscape. landscape 넓은 땅입니다. 넓은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을 의도적으로 놓는 것은 was practiced by. 여기 practice 스펠링 좀 보세요. SEG죠. 영국에서 이렇게 씁니다. 영국에서 오셨죠, 이분들도. 여기서는 연습되다가 아니라 수행되다. practice가 동사로 practice the law, practice the medicine.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한 직종을 수행하다, 일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Aboriginal people for millennia. Millennium 하면은 천년이죠. Millennia 해가지고 복수 돼가지고 수천년. 수천년에 걸쳐서 Aboriginal people 하면은 호주에 사시는 원주민. Bushman이라고 하죠. 이 Bushman 이분들은 수능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센 부족.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주 출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사는 이 Bushman들하고 아프리카 거기 사는 센 부족하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어떤 분들인지. Anyway, 그 다음에 이제 들불 놓는 이런 방식이 landscape, 아주 넓은 땅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무들이 많으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 놓는 거, 들불 놓는 것은 보시맨들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수행되었다, 행해졌다. However, 나왔습니다. 그러나 the pattern of burning, 불로 태우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that stockman introduced. stockman, 나도 뭔지 몰랐는데 이게 stock이 livestock, 소입니다. 소, 소 사람, 소 사람. 그러니까 미국말로 하면 cowboys, okay? cowboys. 이 cowboy들이 소개한, 카우보이들이 시작한 불 놓는 패턴은 was unlike previous regimes. 이전에 일하는 방식들과는 달랐다. When conditions allowed, 여건이 허락될 때는 they set fire to the landscape. 그들은 넓은 땅에다가, 황야에다가 불을 놓았다. As they moved their animals for their winter. 겨울 동안 그들의 animals, 누구겠습니까? livestock, 소들이죠, 소. 소들을 겨울 동안 몰고 나가면서 황무지에다가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왜 몰고 가겠습니까? 겨울 됐으니까 추우니까 남쪽으로 가겠죠, 그죠? 따뜻한 데로. This function to clear woody vegetation. woody vegetation 하면 나무 종류의 식물들. 뭐뭐 있습니까? 나무들, 덩굴 이런 거, 하여튼 식물 종류들 전부 다 그런 것을 clear, 정리하는 function, 기능을 했다. And also stimulated new plant growth in the following spring. 그리고 이듬해 봄에 새로운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켰다 또한. 그렇죠. 한국에도 화전민들이 70년대까지 쓰다가 있죠, 그죠? 제가 이 몸 나옵니다. 설악산에 70년대까지 화전민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파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우면 나무들을 다 정리가 되고 그 나무들이 탄 그 재 그게 영양분이 많대요. 그래서 뭘 심어도 쑥쑥 잘 자란답니다. 그 효과를 노리려고 파전을 놓는 건데 CMR을 보니까 The young shoots were ready for food source for their animals. 여기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shoots 새싹들이 새순들이 그들의 동물들 소들을 위한 ready 쓸 수 있는 food source 음식의 재료가 되었었다. 언제? When they return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언제 돌아왔겠습니까? 봄에 돌아왔겠죠, 그죠?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However, 그러나 the practice 여기 practice는 연습도 아니고 이거는 전문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습입니다. 관습 다 정리됐죠 이거. Practice 이거 저번에 나왔잖아요, 그지? 정리됐죠? 이 관습이 also tend to reinforce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뭐를? The scrubby growth it was intended to control 그것이 intended to control 통제하고자 의도했던 scrubby growth scrubby는 나무 종류들의 growth 생장을 reinforce 강화시키는 경향이 또한 있었다. 제가 말했다시피 나무들이 타고 나면은 그 재가 비료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잡초 같은 것도 막 자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다 뽑잖아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여튼 비옥해지니까 잡목들이 막 자라더라. Although grasses were the first kind of plants to recolonize the burnt areas. 미국말 같으면 여기 컴마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죠? 그치? 영국말에서는 이렇게 흔히 이렇게 씁니다. 좀 달라요. 이 grasses, 이 풀들이 저 밑에서는 shoots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여기서는 풀들이 were the first kind of plants 첫 번째 종류의 식물들이었긴 하지만 뭐하는 식물들? to recolonize the burnt areas 그 불에 탄 지역을 recolonize 새로 다시 지배하기 위한 이렇게 다시 지배한다는 게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 다 타버리고 풀로 싹 덮인다는 얘기죠, 그죠? 풀들로 첫 번째 덮이기는 하지만 they were soon succeeded by 여기 be succeeded by 나왔습니다. 수고해요. 쓰세요. be succeeded by 이거는 그냥 succeed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수로로 succeed 하면 성공하다. 근데 여기는 be succeeded by 이거는 어떤 지위를 이어받다 라는 뜻이 있고 누가 뒤를 잇다 누가 남겨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 군인들 전쟁 나가서 전사하면은 He is succeeded by 가족들 이름 쭉 나옵니다. 이런 가족들을 남겼다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지위를 잇다는 뜻이에요. 이 they는 누굽니까? they는 저기 grasses 저 풀들은 were soon succeeded by 누가 지위를 넘겨받는다 누가 further woody plants and shrubs woody plants 나무들입니다. 나무 종류들 더 나아간 나무 종류들과 shrubs shrub도 한국말로는 다 나무인데 tree가 되려면은 두꺼운 애들 이 기둥이 몸통이 두꺼운 애들 shrub은 몸통이 조그만 애들 그런 애들 shrub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곧 그 땅을 나무들과 작은 나무들이 뒤덮는다. About the only strategy to prevent such regrowth was further burning. 그러한 regrowth 다시 크는 거를 prevent 막기 위한 오직 하나의 strategy 전략은 was further burning 또 불 놓는 것이었다. 불 놓든지 아니면 크기 시작할 때 농부들처럼 뽑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고 소를 먹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지, 그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무를 또 덮이면 또 불 놓고 그래서 새순이 나면 먹이고 그거를 계속 되풀이했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긴짝대기가 나오면서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Essentially 또 나왔는데 이게 뭐랑 동의합니까? 어? Basically, fundamentally 동의합니다. One more time. Essentially, basically, fundamentally 기본적으로 using fire to control the consequences of using fire 기본적으로 불을 쓴 consequences 결과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불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불러오는 것이 계속 되풀이 되었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두 개가 약간 헷갈릴 때는 하나를 잡고 지금 내가 했던 것처럼 주제에 미쳐가지고 여기 나오는 핵심어가 들불이었죠, 그죠? 불. 불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도 이 불을 잡았습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맞춰보는 거예요. 혹시나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B로 잡아가지고 또 맞춰보고. 그게 빠르게 돼야 됩니다, 빠르게. 아시겠죠? 수학에서 순열, 순열을 풀 때처럼 본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해봤는데 여기 나오는 어휘, 영국말들 정리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뜻이 있구나. 봐두는 거예요. 봐둔다고. 이게는 또 나중에 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세요. 봐두고 그리고 모르는 어법 있으면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